자, 먼저 음악 부분을 좀 볼게요. 음악. 여러분, 아까 말했다시피 음악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만든 음악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악한 영이 만든 음악은? 예, 음악은 중립인데요. 어떤 영으로 만들었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결정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볼 거 음악 중에서는 음악적 기법을 하나 볼 거예요.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그래갖고 이 기법이 어떤 거냐면 음악을 거꾸로 재생을 하면 메시지가 나오게 하는 음악적 기법이 있어요. 자, 질문입니다. 백워드 매스킹을 안 쓴 노래가 있어요. 그 기법을. 근데 악한 영이 만들었어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여러분, 백워드 매스킹 기법을 썼냐 안 썼냐 이거 안 중요합니다. 그냥 어떤 영감으로 만들었냐가 중요한데 이 백워드 매스킹 기법을 왜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걸 들여다보냐, 이걸 보면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영적인 질서, 진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백워드 매스킹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옛날에 가수 중에 서태지 아시죠? 네. 무슨 뭐 서태지와 아이들 3집 앨범 보면은 95년도쯤에 뭐 무슨 뭐 3집 앨범을 거꾸로 재생을 하면은 뭐 이상한 사탄 소리가 나온다 뭐 이런 소동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그래갖고 뭐 진짜 아니냐 난리가 났었었는데 자, 서태지 얘기하기 전에 보면은 서태지 이전에 먼저 외국 가수들 있죠? 퀸, 비틀즈, 롤링스톤즈 이런 유명한 외국 가수들, 옛날 이 가수들이 영어로 진작부터 해온 거를 서태지가 한국말로 한 것 뿐이에요. 외국 가수들이 한 거 좀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퀸이란 거세요, 퀸. 제목이 Another One Bites the Dust. Another One Bites the Dust. Another One Bites the Dust. 이게 백워드 매스킹이라는 음악적 기법이에요. 이 노래들을 보면 백워드 매스킹 이 기법을 썼냐 안 썼냐 논란이 있는 노래들이 뭐 우리나라 노래도 있고 외국 노래들도 있잖아요. 자, 국적을 상관없이 이 논란이 있는 노래들은 공통점이 두 개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가사가 거꾸로 돌린 거 말고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 가사가 말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아까 퀸 노래를 보면 제목이 Another One Bites the Dust잖아요. 이거를 이 직역을 해보면, 번역을 해보면 또 다른 놈이 먼지를 깨물었다예요. 먼지를 왜 깨물어 대체? 가사 계속 먼지 깨물었네? 이거예요, 먼지 깨물었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꾸로 들은 거 말고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 가사가 말이 안 돼요. 이게 한국 노래건 외국 노래건 이 기법을 썼냐 안 썼냐 논란 있는 노래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 발음을 할 때 발음을 똑바로 안 해요. 여기 뭐 10대들이 나눈 터가 가사면 발음을 저렇게 안 해요. 10대 이름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뭔지 알죠? 발음을 이상하게 해요. 노래를 있는 그대로 안 하고. 이게 두 가지 특징입니다. 가사가 말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닌 아주 막 이상한 어거지 표현 같은 것들. 두 번째는 발음이 이상한 것들. 자, 이 두 가지 특징을 그대로 살린 것을 제가 또 만들어 봤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애기들 있죠. 갓난 애기들 울면은 앞에서 사람들이 막 엉덩이 흔들고 재롱 부리잖아요. 그럼 더 짜증난대요. 빨리 안아줘야 돼요. 이게 아시는 분들 아시죠? 자, 이 내용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특징을 그대로 살려갖고 만들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부담스러운 소리인데. 아가들은 무서워 아기 등에 누워서 안아주는데 이웃이 아가들은 무서워 아기 등에 누워서 안아주는데 이웃 아는 니들 쉐이크 예, 가사 정말 이상하고 발음 정말 이상하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특징이 확실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들으신 걸요 그대로 거꾸로 돌려볼게요. 자막 안 나오니까 귀로 단어건 문장이건 뭐가 들리는지 한번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로 한번 돌려봅니다. 뭐 들리시는 분? 자, 못 드신 분들에서 자막을 넣어봤어요. 못 드시는 못 들어보신 분들에서. 자, 다 들리시죠? 여러분, 이거 제가 뚝딱 10분, 15분 만에 만든 노래예요. 이거 두 가지 특징이 확 살아있는데, 이제 또 질문을 몇 개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확인했지만 사람은 지식, 논리 안 쓰고 믿음으로만 살죠? 네. 우선적으로. 제가 드리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 말고 오직 논리를 써서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든 노래인데 만들고 나서 거꾸로 돌렸더니 우연히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일부러 만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걸까요? 자, 전부 다 믿음으로 대답하셨어요. 예, 일부러 만든 거 맞습니다. 이건 믿음으로밖에 대답할 수 없어요. 그죠? 제가 일부러 만들었는데 그 다음 질문이에요. 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저뿐만 아니라 저 마귀 소리 나오는 노래들 있죠? 자, 첫 번째 특징, 가사. 왜 말이 안 되는 표현이냐? 거꾸로 돌린 거 말고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 우리는, 저도 그렇고 쟤네도 그렇고 거꾸로 돌려야지 나오는 가사 있죠? 그걸 먼저 써요. 가사를.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발음을 쭉 해봐요. 거꾸로 발음을 쭉 해보다가 거꾸로 하는 발음 중에 우리가 일상 중에 쓰는 단어 중에 거꾸로 된 발음이 조금이라도 비슷한 단어가 있잖아요. 소리가. 그럼 그 단어를 무조건 갖다 껴 붙여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 가사가 왜 말이 안 된다? 저희는요, 이 일반적으로 틀었을 때 나오는 가사를 써본 적이 없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가사를.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다 먼저 쓰고 거꾸로 발음 쭉 하다 보니까 야, 여긴 애기 단어 넣으면 되겠다, 뭐 남은 단어 넣으면 되겠다, 소리 비슷한 데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 가사가 말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특징, 발음도 마찬가지예요. 가사도 내가 쓴 적이 없는데 이 가사를 내가 왜 발음하겠어요? 발음이 이상하게 막 특이하게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가수들이 막 멋있고 이래서가 아니라 거꾸로 돌려야지 나오는 그 끔찍한 가사를 발음하려고 의도하기 때문에 발음이 그렇게 들리는 것, 우리에게 들리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두 가지 특징입니다.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꾸로 한번 몇 개 돌려볼 텐데, 여러분, 눈 있죠? 눈. 이걸 거꾸로 발음하면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눈. 잘 되세요. 이게 우리 귀에 들어가는 소리의 순서가 거꾸로 가면 돼요. 눈이라는 글자는 처음에 우리가 뭐가 들어요? 우리 귀에. 니은이 들어와요. 그죠? 그 다음에 우가 오니까 느가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음이 있으니까 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순서가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요? 미음이 먼저 발음되고 그 다음에 우, 그 다음에 니은. 그럼 문이죠, 문. 한번 해볼게요. 저기 맞는지 안 맞는지. 귀에 들어가는 소리의 순서만 거꾸로 가는 거. 자, 저걸 거꾸로 하면 문이라 그러면 됩니다. 그죠? 문. 자, 녹음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거꾸로 돌리면 뭐가 나와야 돼요? 눈. 나오죠? 여러분, 아주 심플해요. 우리 머리만 써봅시다.
소리가 거꾸로 들어간 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나 눔을 거꾸로 발음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 눔. 무난, 그죠? 무난. 해볼게요. 무난. 나 뭐가 나옵니까, 이제 돌리면? 나눔. 아니, 당연하잖아요. 뭘 써보세요. 소리가 들어가서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나무는요, 나무. 나무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발음하면 됩니까? 나무. 나무. 우만. 그죠? 우만이죠? 해볼게요. 우만. 자, 이제 돌리면 뭐가 나옵니까? 나무. 자, 여러분, 말 거꾸로 돌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쉽죠? 이거 하려고 또 다른 대학 갈 필요 없어요. 그죠? 이제 시간만 있으면 되시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제가 가수인데, 저거 나눔 거꾸로 돌리니까는 무난이에요. 그죠? 무난. 나눔이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숨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 가사를 나눔이라고 쓰지 않고 무난이라고 하면 돼요. 너는 나한테 무난, 무난, 무난 이래요, 가사가. 그럼 뭐냐면 나눠라 이거 앞에. 아니면 여러분 우만이죠, 우만. 거꾸로 돌리니까 이게 발음이 뭐였죠? 나무였죠? 우만이라는 발음이랑 우리가 일상 중에 쓰는 영어 단어 중에 비슷한 거 뭐 있어요, 소리가? 우먼, 여자, 그죠? 비슷하죠? 제가 나무를 전달하고 싶은데 숨기고 싶으면요, 어떻게 하냐? 노래가 가사가 뷰티풀 우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뷰티풀 우먼인 줄 아세요? 거기다 노래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뷰티풀 우만 우만 막 이래 발음을. 여러분들 아, 제 발음을 특이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방금 나무를 들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백워드 매스킹 쓴 노래들은 두 가지 특징. 가사가 말이 된다 안 된다? 거의 말이 안 되고 막 표현이 인상적으로 쓰지 않는 이상한 얄짝구리한 가사들이고, 두 번째 발음이 똑바로 해야 하냐면 이상하게 해요. 이제 이해되시죠? 왜 그런지.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노래들 중에 이 두 가지 해당되는 거 많아요, 적어요? 다 백워드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논리를 따라서 대답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노래를 거꾸로 돌려 들어봤어요, 한번. 근데 노래 전체 중에 단어 한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귀에 들려요. 단어 한두 개가 나와요. 여러분, 우연히 단어 한두 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산술 한번 해보세요, 확률. 우연히 노래 전체 중에 단어 한두 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우연히. 그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래를 거꾸로 돌려 들었는데 단어 한두 개가 아니라 말이 이어지는 문장이 쭉 나온다. 여러분, 이거 우연히 가능해요? 아니면 우연히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논리만 써보면 알잖아요. 그죠? 백워드 매스킹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어떻게든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믿음만 믿고 살잖아요. 예수님께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한국 노래건 외국 노래건 이 백워드 매스킹 논란 있는 노래를 거꾸로 돌리면요, 가사 내용이 다 똑같아요. 가사 내용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 욕하기, 사탄 찬양, 마약해라, 음란해라, 이런 끔찍한 저주예요. 어떤 나라 노래든 간에 백워드 매스킹 논란 있는 노래를 들으면 우연이겠어요? 아니면 일부러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일부러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논리만 써보면 이게 우연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그죠? 근데 왜 다 우연으로 믿어버리냐? 사람 논리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하나님만 거절하죠. 백워드 매스킹 노래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백워드 매스킹을 우연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려면 누가 살아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우선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지식도 논리도 안 쓰고 이거 무조건 아니라고 치는 거예요. 참 믿음이 좋기 때문에. 불쌍하죠. 자, 이런 식으로 백워드 매스킹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걸 이해를 했으니까 실제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 거부터. 첫 번째, 우리 아까 논란이 됐던 서태지와 아이들 있죠. 처음 나왔던 앨범의 타이틀곡이 난 알아요라는 노래인데 거꾸로 돌려 들어볼게요. 어마어마하게 떴죠, 이 노래.
자, 이 랩 노래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래퍼하면서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우연일까요? 아니면 일부러 만든 걸까요? 일부러 만든 거죠? 자, 서태지와 애들 엄청 떴어요.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앨범 보면 우리 그 용필 형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엄청 앨범 팔고 계신데 몇만 장 안 돼요. 엄청 뜨면 10만 장이고요. 요즘 노래 앨범 판매량이. 뭐 정말 미쳤다 그러면 20만 장 좀 안 되고. 물론 뭐 컬러링이니 뭐니 다른 판매 수단이 많아서 MP3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만 앨범 판매량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서태지와 애들 1집이 얼마나 팔렸냐? 얼마 팔렸을까요? 170만 장 벌써, 170만 장. 길거리에서 가짜 테이프도 왕창 팔았던 시대인데, 가짜 빼고 실제 팔린 거면 170만 장이면 몇백만 장이 팔린 거예요. 대한민국이 서태지에 미쳤었어요. 저도 그랬고. 자. 여러분, 이게 앨범 판매량이에요. 2집, 3집, 4집.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판매되는 줄 아세요?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뜨는 영화, 뜨는 드라마, 뜨는 뭐 게임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들으세요. 사탄의 소리가 들어있죠? 영감을 받았으니까. 사탄의 끔찍한 거짓 메시지가 있는데, 사람이 영적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탄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일반 사람들이. 사탄이 영적 주인이죠? 자기 영적 주인이 뿌려낸 그 메시지에 자기 영적 주인을 따라서 여기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모든 사회적 현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 낙곰수 이런 거 다 포함하고요. 뭐 언론이 제일 심해요. 언론이 이런 메시지가 뿌려져 거기 어떤 맥으로 따라가게 하는 거. 모든 사회적 현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 존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보고 싶은 건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금식하였어요.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때 마귀가 와서 뭐 했어요? 시험하죠. 그 세 가지를 시험했는데 지금 요즘 시대의 버전으로 바꿔보면 마귀가 뭐라고 꼬셨냐면 예수님을 이렇게 꼬신 거예요. 마귀가 네가 나한테 복종하면 내가 너한테 돈 줄게, 세상 권세 줄게, 뭐 명예 줄게, 뭐 이렇게 꼬신 거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요즘에 흔히 뭐 이렇게 이런 얘기 있습니다. 뭐 악마한테 영혼 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면 영감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귀신들이겠죠 주로. 그죠? 영감을 막 구하는데 몇 번 영감 받아봤어요 제가. 근데 누군지 내가 영감을 구하는 얘 존재를 잘 모르고 있어요 난 아직까지도. 근데 영감을 이번에도 노래를 만들어 보려고 막 구하고 있는데 귀신들이 저를 영감을 구하고 있는 저를 보고 지네끼리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요. 야, 제가 이제는 우리 정체 공개해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제가 돈에 미쳐있더라. 야, 돈 벌려고 사람 안 보이는 데서 이런 짓도 하고 이런 짓도 하고 이런 짓까지도 하는 걸 내가 보니까 이제는 우리 정체 공개해도 돼. 저 정도면. 이래갖고 지네끼리 합의를 해서 영감을 구하고 있는 저한테 와요. 전 그전까지는 몰랐어요, 내 정체를. 몇 번 통로도 돼봤는데, 노래 히트곡도 만들어봤는데 얘가 딱 귀신 접근해갖고 저한테 뭐라냐면은, 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만 음악 만들면 내가 너한테 돈 줄게, 세상 명예 줄게, 세상 권세 줄게, 쾌락 노리게 해줄게. 내가 그걸 듣고 나 돈에 미쳐있는데 오케이 그렇게 할래 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이 계약 맺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스갯소리일까요 아니면 실제 가능한 얘기일까요? 실제 그래요. 실제 처음부터 다 계약하고 들어가기보단 보통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서 사단이요, 사람들을 봤을 때 일반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무지하게 만든 다음에 대충 갖고 놀다가 그냥 뭐 인생 허무하게 살고 쓸데없는 것들,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 그런 것들에 썩어 없을 것들에 마음 두게 살다가 인생 낭비시켜버리고 아니면 자살시켜버리고 끝나던가 그렇게 하고, 그 중에서 혹시 누가 죄나 어떤 한 가지 확 꽂힌 애가 있다 그럼 걔한테 몇 번 이 먹이 던져보고 얘 되겠다 싶으면 얘 통로로 삼아갖고 완전 다 엉망 만들어버리고 얘도 죽여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기본 짓입니다. 우리들한테 하는. 자, 그렇게 계약을 맺잖아요. 그럼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이런 꼴이. 근데 보세요. 서태지 1집 다 그런 내용이고 2집도 마찬가지고요. 서태지 2집 나온 노래들 거꾸로 몇 개만 들어볼게요. 메들리로. 앞으로 돌려 메들리를 몇 개만 들어볼게요. 2집 타이틀곡입니다. 하여가. 안 보여?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메들리인데 여러분 이게 일부러 만든 거예요? 아니면 우연히 나온 거예요? 일부러 만든 거죠? 이게 2집까지인데 여기까지 안 걸렸다고요, 대한민국에서. 95년도에 이제 소동이 났던 건 이 다음 앨범이 딱 걸린 거예요. 이때까지는 사람들 다 듣고 좋다고 저희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이 다음 앨범이 딱 돌려봤더니 무슨 사탄 소리 나온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때.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난리 났냐면 이렇게 인기 있는 것 같은데 막 애들 울고 불고 막 무서워서 울고 배신감에 울고 별의별 뭐 다 있다가 너무 소동이 심해지니까 KBS에서 찾아갔어요. 진짜 본인한테 들어보려고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이 영상은요 대한민국 애들이 조마조마하고 기다렸던 영상이에요. 여러분들만큼은 논리를 키고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태지가. 아, 또 서태지 자신은 절대 악마의 소리를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통 여기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탄이라고 막 떠들고 다녀요. 일부러 그런 거에서도 막 사탄을 뭐 정정하라 막 이러기도 하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단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스펠링 거꾸로 한다면 가능할지 모르는 빼거든 메시킹인데요. 한국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저도 모르고 보통 언어학 박사도 모를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안 될 정도면 완전 우주에서 천재가 아니면 언어학 박사가 되겠죠. 라 그랬어요. 이거 대한민국 애들 조마조마 기다렸던 건데 이거 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났어요. 거봐 그런 거 없잖아. 생사람 잡지만 우리 오빠 우연이야 다 그런 거. 우리 이렇게 갔어요. 실제 그랬다. 우리 지난 역설 보면 알잖아요, 그죠? 실제 이렇게 믿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 질문입니다. 우린 논리를 키고 봤으니까. 제 의견 말고 서태지가 한 말만 볼게요. 지금 방금 들으신 말. 외국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한대요? 이런 백어드 메스킹을 물어봤을 때 굉장히 어떻게 한대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한대. 어떻게 알지? 한대요. 그렇게 한대요. 전략적으로. 자기는 뭐 그렇지 않대요. 근데 이제 영어나 한국말 중에 백어드 메스킹 할 때 뭐가 더 어렵대요? 한국말이에요. 어떻게 알아? 영어나 한국말 중에 한국말이 더 어렵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하니까 알지. 그래서 결론이 뭐래요? 백어드 메스킹 없대요? 아니면 한국말이 어려워서 자기는 안 했대요? 어려워서 안 했죠. 백어드 메스킹 자체를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백어드 메스킹 자체 이 사람이 없대요? 있대요? 있대요. 있대요. 본인도 있다고 얘기하는 걸 대한민국 사람들 있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없다고. 여러분 사람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강력해요. 여러분 사람 아무리 똑똑한 적 얘기해도 저는 하나님 믿고 진짜 충격에 충격을 더해요. 날마다 사람들 보고 있으면 아 역시 믿음으로만 사는구나 사람은. 사람은요 잘 들으세요. 성경이 우리한테 명령하는 게 뭡니까? 너의 지식과 명철을 의지해라 안 해라? 너의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뭐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러죠?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를 제가 왜 깊게 드리냐면 사람 이렇게 똑똑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 좋고 죽으려고 지옥 가고 싶어 환장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고속도로를 타면은 그 속도 잡는 카메라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정확히 수치를 기억 안 나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쭉 고속도로 가는데 누가 뭐 120 근데 그 당시 때 뭐 120km까지 괜찮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들었으면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달리고 싶은 마음에 또 안 찐대니까 그때까지는 120km까지는 쫙 밟아줬어요. 쫙 딱지가 확 날라오죠. 여러분 이게 속도 딱지니까 다행이에요. 만약에 이게 지옥 가는 티켓이었잖아요. 아 섬찟해요. 영원토록 지옥불에 저 불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부탁드리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절대로 절대로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명철, 여러분의 논리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 지금 믿고 있는 것도요. 사람은 마음이 진짜 썩어 문드러져서 나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많지만 방향은 분명해요. 다 죄를 위해서 스스로를 막 속이고 막 살아요 그냥. 스스로 완전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냥 비참한 존재, 불쌍한 병든 영혼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까지 새 피조물로 살기 전까지 이 죄를 위해서만 사는데 내 논리 지식 전부 다 죄를 위해 세팅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죄를 져요. 아주
모든 건 삼력해서 교만을 이루고요. 뭐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아서 교만해지고, 음성 들으면 음성 들어서 교만해지고, 하여튼 우리는 진짜 답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그래서 절대 여러분 명철 논리 신뢰하지 마시고요. 오직 죄를 위해서만 세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십자가, 뭐 복음, 회개, 사람들 얘기 말고요. 여러분들이 믿는 거 진리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진리를. 왜? 나중에 이거 대충 뭐 이래도 되겠지 싶다가 주님 앞에 딱 섰는데 120km 딱 치였어 봐. 그럼 영원토록 그냥 불타는 거예요. 너무 협박했나요? 진짜예요. 왜냐면 이 시대는, 지금 우리 주님 오실 시대는 진리가 아닌 수많은 사람의 말들이 우리를 주님께로 못 나가게 막고 있는 시대고, 그게 예배당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털을 내리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개인적과 하나님 관계는 먼저 진리의 털을 잡고 그 다음에 주님과 온전히 있을 때 이렇게 같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된 걸 누리고 가는 거지, 이거 없이 그냥 무조건 같이 간다고 큰일 나는 겁니다. 남들 핑계 될 수도 없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유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그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오직 개인이 하나님 진리에 먼저 서고, 하나님과 관계는 개인이 먼저입니다. 그죠? 나만 이기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쓰고 이 사람들이 모인 게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고, 진리가 터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돼야 됩니다. 사람 관계, 사람의 어떠함, 사람의 시스템, 프로그램 터되면 끝장납니다. 주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명철 논리 말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갑시다. 아멘이시죠? 예. 이렇게 됐는데 잘 보세요. 이 다음 또 이 인터뷰는 여기 안 나오는 다른 인터뷰 서태지가 이랬어요. 원래 교회에서 없는 거 있는 것처럼 우기지 않냐, 나 억울하다 이래갖고 더 교회에 대한 반감만 커지고 끝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대적합니다. 이래갖고 그냥 이 소동이 마무리됐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게. 그 다음 이 소동이 끝난 다음에 서태지가 앨범을 냈어요. 속으로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저 인터뷰 끝난 다음에 세상에 뭘로 말해버렸네 이러고 있는데 전부 다 바보처럼 없어요 이러고 믿어버리니까. 이 다음에 앨범을 낸 거예요. 이 소동 끝나고 4집 앨범 한 곡만 거꾸로 돌려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래갖고 막 지가 했다 이거야 그냥 참 이랬어요. 뭐 때문에 했대요? 인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사탄 시켜서 했다고. 얼마나 말하고 싶어. 지 속마음 얘기하잖아요. 말하고 싶어. 이게 다음 앨범 했어요. 이렇게 넘어가고 쭉 나오고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사 들을 수 있는 게 없죠. 다 이래요. 다 빼거든 매스킹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는 지금 이 시대 애들이 듣고 있는 노래들을 보면요,
거꾸로 들린 거 듣잖아요? 아주 역겨웠고 너무 추잡해서 충격받을 거예요. 좀 이따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너무 추잡하고 역겨워 같이 볼 수 없고 그 중에서 그래도 약한 거 몇 개만 볼 거예요. 약한 거 몇 개. 근데 요즘 거에 비하면 이 서태지 건 지금 15년 전, 20년 전 거거든요. 물론 똑같은 마귀 내용이지만 지금 나오는 이 백워드 매스킹 노래들에 비하면 서태지 노래는 귀여워요. 너무 심하니까 요즘 게. 너무 역겹고 추잡하니까. 근데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거꾸로 돌린 것들 우연이 아니고 일부러 만든다는 걸 지금 확인을 했는데 누가 거꾸로 들어요, 음악을? 아무도 거꾸로 안 듣죠? 거꾸로 안 들어요, 보통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 혼자만 거꾸로 안 들러 댕기죠. 그냥 일반적으로 듣고 댕기죠, 그냥. 근데 질문이에요. 거꾸로 안 들려 들으면 이 내용 안 들어가잖아요, 귀에. 그죠?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까요? 아, 안 들리는데.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영어 할 때 뭐라 그러죠? 이 언어학적으로 히어링이라 그러나요? 히어링? 제가 영어 한 사람인데 와갖고 막 영어로 막, 야, 왔어, 뭐, 헬로, 헬로 막 했어, 영어로. 근데 얘가 히어링이라 그래요. 영어 귀 듣기, 들리는 거. 히어링이 안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백날 샬라샬라 영어로 얘기해도 얘 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마찬가지로요. 이 백워드 매스킹 이거 거꾸로 아무리 돌려들어도 돌리지 않으면 안 들리고 아무리 돌려들어도 이것도 히어링이 있어요. 발음이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발음이 아니라 거꾸로 하기 때문에 액센트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그 액센트에 대한 히어링이 열리기 전까지는 거꾸로 돌려들어도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지금 보신 이 가사 있죠? 제가 쓴 게 아니고 서태지가 쓴 거를 거꾸로 돌린 거기 때문에 단어 한두 개 오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류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맥락이 중요한데 자 이런 맥락의 노래들이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안 돌리면 귀 안 들리고 거꾸로 돌려들어도 히어링이 없으면 안 들려요. 근데 왜 사탄은 가수들한테 이렇게 만들라고 시키는 걸까요? 안 들리면 그만인데. 예, 영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 준비된 영혼들 그냥. 예, 영이 반응하기 때문에. 볼게요. 어떻게 반응되는지. 사람이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쭉 보면, 사람이 이렇게 영적 존재고요. 그죠? 하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도 말씀이세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뭐 영이신데 말씀이에요. 근데 잠언에 이런 말 있죠. 사람 죽고 사는 게 말에 달렸다고. 혀의 권세. 여러분 이게 진짜 말이 중요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성경 말씀 그대로 진짜 사람이 말 때문에 죽고 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에게 말로 막 상처 주고 여러분 속을 찌르는 사람 만나보신 분 다 만나보셨겠죠. 그죠? 말로 막 이렇게 막 긁어버리고 속을 막 찌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면은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뭐 선배고 직장 상사 이런 사람이에요. 내 속을 말로 막 긁어버리는데 당장 내 이 충격 와요 안 와요? 와요. 빡 와요 이렇게. 나 티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첫 번째 가면 쓰고 다 있어요. 숨자지. 아직 이 내면 내적 타격 안 받은 척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근데 속에는 막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속이 찔리고. 자, 이 사람이랑 헤어졌어요. 만약에 이거 잘 볼 사람 아니면 이것 때문에 싸우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잘 볼 상사라고 쳐보면 이 사람이랑 겉으로 웃음소리고 있다가 속엔 다 완전 난도질당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면 나한테 말로 상처 준 사람이랑 지금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죠? 근데 몸은 떨어져 있는데 이 사람 말이 남아있어요? 떠나있어요? 남아있어요. 계속 생각나요. 왜 그런 말 했을까? 무슨 뜻일까? 이래서 저랬을까? 저래서 저랬을까? 이 말 때문에 계속 이 말 묵상하느라고 이 말 때문에 막 눌리고 다운되고 묶이고 막 이런 거 뭔지 아시죠? 이 말 때문에 이게 말이 역사하는 과정이에요. 안 좋은 쪽으로. 그죠? 그럼 좋은 쪽으로도 얘기를 해볼게요. 위로. 내가 정말 막 힘들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친구가 위로를 해줘요. 야 힘내. 실수 누구나 하니까 막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다시 너 세워줄 거야 이래. 그거 들었을 때는 그 당시 때는 위로가 전혀 안 돼요. 그런가 보다. 근데 얘랑 헤어졌는데 얘가 한 말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생각나요. 딱 생각나갖고 그래 털고 한번 가보자. 그냥 주님께 나가보자.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을 이겨나가고. 뭔지 아시죠? 여러분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사람은 말에 의해 반응하고 사는 게 인생 전부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작년에 보니까는 카카오톡 있죠. 카카오톡. 카카오톡 때문에 어떤 여고생이 자살했어요. 이게 뉴스에 나온 바예요.
카카오톡방에서 욕을 엄청 먹었대요. 그것 때문에 자살했어요. 여러분, 말 때문에 자살했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탤런트, 이분이 자살했어요. 그리고 자살하고 봤더니 다, 주변에서 다 놀랐어요. 왜? 유명하고 돈 많이 벌고 다 떠 있는데 왜 자살했을까? 남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살했어요. 유가족이 이래요. 뭐라 그러냐면은 인터넷 댓글 때문에 죽었대요. 인터넷 댓글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인터넷 댓글은 남들이 내 얼굴 몰라본다고 내 안에 있는 새까만 존재 있죠. 사탄의 종 그대로 사탄이 주는 말 확확 갖다 올려버리는 거. 이게 인터넷 댓글이에요. 그 말 때문에 죽었대요. 여러분, 사람이 어렵게 느끼고 쉽게 느끼는 상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얘랑 나랑 친구인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얘가 저를 이해를 못해요. 저한테 와갖고 야 엄살 떨지 말라고 막 뭐가 힘드냐고 막 이래요. 나 진짜 힘든데. 근데 며칠 있다가 반대로 얘가 너무 힘든 상황이 있어. 내가 만났더니 이해가 안 되고 뭐가 힘드냐고 그게. 여러분, 사람이 힘들게 느끼는 거 정해져 있어요? 각자 다 틀려요? 각자 다 틀리죠?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께서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든 그 상황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상황을 다스리는 존재로 주님께 만드셨어요.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던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듣고 믿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아주 너끈히 이길 수가 있고 심한 케이스는 죽을 수도 있어요. 말 때문이에요. 말 때문에. 이해되시죠? 말이 사람 죽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사람을 유일하게 살리는 것도 뭐냐면 말밖에 없어요. 말씀이라 그럴게요. 죽는 것도 말 때문에 죽지만 사는 것도 말씀 때문에 살아요.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는 거에 대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니네한테 한 말이 곧 영이다. 근데 생명이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원어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니네한테 한 말이 레마다. 레마. 영의 말인데 예수님의 말은 레마인데 영의 말인데 너에게 생명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의 감히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사탄은 거짓의 영이에요. 공통점이 뭐예요? 영. 영이에요. 근데 어떤 차이가 이분과 이 자식을 만들어요? 어떤 차이가? 진리이냐 거짓이냐. 공통점만 쏙 빼면 영은 영인데 말이에요. 영은 영인데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의 말이 거짓말이면 누구? 사탄, 악한 영. 영의 말인데 진리면 누구?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예를 볼게요. 주님이 한 말은 영인데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고요. 사단이 하는 말도 영인데 우리에게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영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 영의 음성. 영의 말을 들어보신 분? 나머지 없으세요? 잘 들으세요. 본인이 인식만 못했을 뿐이지 사람은 평생 영의 음성만 듣고 살아요. 평생.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여자라고 쳐봐요. 이 부담스러운 얘인데 제가 만약에 여자예요. 생긴 게 딱 이래요. 여잔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제 인생 살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이렇게 생긴, 딱 이렇게 생긴 여자예요. 딱 이대로 생겼어. 그럼 인생 살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예. 애들도 알더라고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보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전혀 안 어려워요. 아주 기쁘고 신나고 자유함 가운데 막 가요. 왜? 주님이 실수하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완벽한 분이세요? 우리 지문 다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생긴 거 다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 일 고친 거 말고 자연산으로 다 틀리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원한 시간대에서 다른 누구랑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밖에 없어요. 유일하고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서 만든 존재.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존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영원한 시간대 가운데.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별하시려고 다 지문도 다 틀리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이 저를 만드시다가 이렇게 눈, 코, 입 붙이다가 갑자기 조셔갖고 막 어긋나고, 아, 미안해, 나 삐뚤었어. 이러신 분이에요? 아니면은 다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이 좋으신 분이에요? 다 보고 심이, 다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이 좋으셨대요. 이건 완벽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 이렇게 생긴 거 무슨 상관이야. 나 제일 잘생겼지. 할렐루야. 동의 안 되시면 회개하시면 돼요. 자, 세상 기준 다 떠나서 주님이 만드셨는데. 그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황이 바뀐다고 승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굴 고쳤다고 승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이 승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멘이시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없어. 당당하게 살아. 근데 믿음이 없는 자매인데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 심각해지냐? 외모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에요. 사람 눈치 보고 살아요. 사람이 날 어떻게 보냐? 그거의 종으로 산다고요. 비참하게. 근데 이 사람도 이 지옥 자식들이 오로지 저를 외모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생긴 게 문제 아니라고요. 그래갖고 전 믿음 없이 살아요. 그래서 사는데 전 자연산이에요. 여잔데. 그 친구가 있어요. 얘도 여자예요. 둘이 친구예요. 전 자연산. 얘는 인조인간. 막 들어가고 난도질 한 거예요. 공장 들어가고. 그래갖고 완전 막 무슨 이 바비 인형이야. 완전 딱 왔어 이렇게. 저는 자연산, 얘는 인조인간. 같이 친구니까 돌아다니잖아요. 남자애들을 만났어요. 남자애들 만났더니 이 지옥 자식들이 자연산인 저한테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직 요 인조인간만 이렇게 막 관심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처음 이거 여러분이 만약에 저면은 기분 상큼하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아 막 기분 막 짜증나는 거예요. 막 이 성격이 연약하면은 막 이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집에 안 나오고 막 이래요. 막 성격이 좀 튼튼하다 그럼 몇 번은 넘어갈 수 있어요. 자식들이 뭘 모른다고 몇 번 넘어갈 수 있어요. 성격 튼튼한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본적 해결 없으면. 잘 보세요. 이 인조인간 친구랑 이 남자애들을 매번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이것들이 나한테는 관심 전혀 없고 인조인간한테만 추파를 던졌다. 그럼 이 경험을 통하여서 이 내가 실제 체험하고 경험한 바잖아요. 그죠? 이 경험을 통하여서 저에게 들어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제 영 가운데.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여자는 이쁘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거 제 마음에 들어오는 메시지예요. 이걸 영의 말이라 그럽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메시지를. 이 영의 말은 누가 직접 입으로 얘기한 걸 수도 있고 굳이 얘기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저번에 와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영의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영의 말은 보통 우리가 다른 감정들에 섞여서 들어올 때가 많아요. 막 수치심, 막 질투, 짜증, 막 이놈 기집애, 막 두고 보자, 막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자 이쁘지 않으면 인간도 아니야. 영의 말. 여러분 이거 진리예요, 거짓말이에요? 영의 말.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거짓말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올라 그럴 때 거짓말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면 거절하고 무시해야 돼요? 거절하고 무시해야 되죠? 여보세요? 사람이 예수 아무리 안 믿어도요 양심만 안 속이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영의 말이 진리인지 거짓말인지 다 알아요. 양심만 안 속이면 예수 안 믿어도. 근데 이걸 지식적으로 진리인지 거짓말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들어오는데 지식으로 아무리 알아도 내가 마음에 그냥 받아들여 버렸잖아요. 그러면 진짜 비참하게 돼요. 어떻게 되냐? 이 거짓말이 내 인생 목적이 돼버려요. 거짓말이 나를 움직이는 실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 모든 기준이 되고 삶의 원인이 되고 삶의 이유가 돼버려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딱 들어오니까 나 이제 이뻐지는 게 외모가 무조건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갖고 시간 생길 때마다 맨날 막 부위 이거 막 이거 롤러 해갖고 막 뺀다 그러고 다리 맨날 이거 막 문지르고 막 시간 될 때마다 이뻐져야 되니까 시간 생길 때마다 내가 하는 거. 그리고 돈도 진짜 악착같이 벌어. 돈도 막 주변 말리는 그 정말 환경 엉망인 알바를 막 구워라 막 하면서 막 돈을 벌어갖고 겨우겨우 벌어서 찝고 막 코 세우고 막 그게 돈 버는 목적이에요 유일한. 그리고 이렇게 살고 다른 사람 만나도 오로지 그 다른 사람과의 그 만났을 때 기준이 딱 그거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외모의 기준상 나보다 못생긴 애를 만났다 그러면 한없이 우월해져요. 한없이 높아져요. 막 승자의 여유를 막 자비를 베풀어요. 승자의 여유, 막 우월감, 막 교만 쫙 올라갔다가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상 나보다 못생긴 애를 만났다. 아, 이쁜 애를 만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앞에 작아져요. 이렇게. 작아지고 막 누가 아무 말도 안 해도 혼자 막 말하고 막 열등감 느끼고 막 주눅 들고 막 이런 거 뭔지 아시죠? 그리고 이게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의 기준상 나를 그냥 스스로 봤을 때 너무나 터무니없이 모자라다 그러면 그때 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치료받아야 될 게 아니라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거짓말들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자동적인 영적 결과예요. 그래서 우울증은 회개하면 그냥 해결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이 우울증을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이제 문드러져갖고 뭐 나오냐? 지옥 가요. 아니 자살해요.
눈 뜨자마자 지옥에서 불타겠죠. 이게 보통 사람이 요즘 이렇게 살더라고요, 애들이.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0의 말이 들어온 게 나를 움직이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긴대요? 들으면 생긴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백오드메스키 이런 얘기하지만 소리를 물리적으로 듣는 거 있죠? 이거는 듣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들으면, 예를 들어서 소리적으로 누가 얘기한 거 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지식으로는 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되는 들음은 뭐냐면 영으로 듣는 게 믿음이 돼요. 어떤 방법으로 들었던 간에, 뭐 물리적으로 들었건 뭘로 들었건 간에 영어로 듣는 게 믿음이 되는데 그게 나를 움직이는 실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내 안에 들어온 이 거짓말, 영의 메시지, 누가 입으로 얘기했든 아니든 상관없이 결론적으로 들어오는 이 영의 말, 이게 거짓말이면 누구라고요? 이게 사단이에요. 이게 악한 영이에요. 진리는 우리 주님이시고. 잘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만 살아가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영어로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다 영어 듣는 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들었겠어요? 거짓말을 들었겠어요? 거짓말을 들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거, 모든 자기가 비교 기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생겼냐면 영어로 들은 것들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실체가 돼서 인생 목적이 돼서 그걸 가지고 우월감 느끼고 열등감 느끼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그래서 사람은요, 본인이 인식만 못했을 뿐이지 평생 이런 식으로 영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게 그 사람을 움직여요. 근데 예수를 믿는 얘기는, 잘 보세요, 예수 믿기 전까지 사람은 귀신 따라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악한 영, 거짓말이,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귀신이고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뭘 하냐, 영의 거짓말을 이제 무시하고 안 들어요. 영의 말 중에 수많은 들어온 영의 말 중에 진리만 듣고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것도 말인데 살리는 것도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살리는 거. 교회 다니면 맨날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근데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관한 신학 지식, 신학 교리,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 살아서 내 중심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는 영의 말 있죠. 진리의 말. 이게 우리 살리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영은, 쉽게 얘기하면 진리건 거짓은 간에 곧 영은 곧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에 반응하는 거예요. 영에. 방언하시는 분. 방언하시는 분. 자, 안 하셔도 뭔지 아시죠? 우리 엄마들 막 까락까락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방언은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인 방언 통변의 은사를 안 주면 내가 몇 시간 까락까락 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몇 시간 까락까락 해도. 하나님이 그 못 알아듣는 거 왜 주셨어요? 삽질을 막 심하게 해봐라 주셨어요? 아니죠.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이성적으로 주님 분명히 얘기하시기를, 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보면 방언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을 말하는 거고, 그 개인의 덕을 쌓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또 다른 선물인 방언 통변의 선물을 안 주셨으면 내가 몇 시간 깔라깔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거다. 근데 내 마음은 무슨 소리인지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내가 이걸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영적, 내 내면에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근데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인식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식을, 이성적으로 인식이 안 됐다 그래도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백워드 매스킹도 거꾸로 돌리면, 마른 건 메시지인데 거꾸로 돌리면 나오잖아요. 메시지가 마른 건 영인데. 여러분, 그럼 이거 무슨 영이에요? 악한 영, 사탄의 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거를 내가 귀로 아무리 못 들어도 내 영이 이거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사탄이 그걸 알기 때문에 백워드 매스킹 같은 막 뿌려서 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리하고 잠깐 좀 쉴게요. 전 세계 이제 음악에 민감한 세대를 한번 보면, 이 젊은 애들이, 음악 좋아하는 애들이 어떤 옷차림 입고 다니는지, 뭐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보면 얘네가 어떤 가수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 장르 좋아하는지 그냥 알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음악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걔네들이 음악에 열광하는 게 아니고 가수에 열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음악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영의 결과물이었죠.
사람이 아무리 자기는 영적 세계 인정하거나 인정 안 한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진리는 그냥 진리고 영적 세계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듣는 이 음악, 영을 접하는 거예요. 내 영이. 이것은 어떻게 나오게 돼 있냐면 내 일상 가운데 실제 열매로 나오게 돼 있어요. 좀만 이 청년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얘네가 관심사 들어보고 얘기해보면 얘네가 어떤 음악 장르 좋아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건 이런 식으로 얘네 듣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 열매로 일상 가운데 옷차림으로 관심사로 취미로 인생의 목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영에 반응해서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눈에 안 보이는 막 추상적인 무슨 연기 떠당기는 뭐 이런 게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말의 세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면에 들어오는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영으로 경배하는 바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